뭐라고 생각해요? 직업을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큰 주된 직업은요, 바람난 주부예요. 위기의 주부들, 예, 위기의 주부들. 직업, 예. 지갑이 바람난 주부. 예. 네, 그냥 지루한 주부가 아니라 바람나 돌아다니는 직업이. 이제 그러면서 요리하고요. 네. 그러면서 방송하고. 방송하고. 네. 원래 사실 그 저기 그 남편한테 내가 총으로 쏴주고 싶다. 이게 원조가 우리 예정 선생님이에요. 아, 내가 있잖아. 소음기가 있으면 팍 쏴주고 싶다가 원조가 우리 저 예정 선생님. 소음기가 없으면. 새벽에 술 먹고 들어와서 깨우는. 물 달라고. 네. 물 달라고. 별것 다른데. 소리 안 나는 초록 소리. 발목 가야 되거든요. 아유, 그 말 해갖고 쫓겨날 뻔 했어요. 네. 그때는 시어머니가 계셔서. 네, 그때는 아주 꾸준히 몹시 들었어. 아, 뭐라고? 너는 어떻게 방 나가서 남편을 싸 죽이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 예. 어머니는 안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긴 해. 그래도 말하면 안 되겠네. 아, 어머니가 아주 쿨하시네. 남편분하고 요즘 어떠세요? 요즘은 나이가 좀 무섭긴 한가 봐요. 요새는 네. 쓰러진 옥수수 자루 같아요. 이렇게 세워놓으면 또 기운 없어. 아, 이거 병원에. 아, 이거 병원에. 오프다, 오프. 조만간 옥수수대. 조심해. 조만간 옥수수대. 아, 이 형도 옥수수인데. 내가 옥수수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기운 없구나 이렇게 싶어서 네. 또 실로 꽁꽁 매서 세워놓으면 어느 날 또 스르륵 가있고 그래서 제자리 찾아주기 바빠요. 많이 부럽다. 옥수수는 네. 정말 못 써요. 남자가 쓰러지면. 60만 내보세요. 네. 지금 60까지 마음대로 하세요. 진우 씨는 본인 직업이 뭐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중립이라고 생각해요, 중립.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직업이 중립이요? 아, 중간. 중립이 너무 안가 차가. 그렇죠. 제가 방송적으로 정확히 제가 뭐 가수도 아니고 개그맨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딱히 어떠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서 되게 어중간한 것 같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 뭐 연예인이 빨간색이고 또 프로게이머라는 그게 블랙이라면은 다른 색깔이 이렇게 섞일 수가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딱 그 중간에서 약간 노란색이나 하늘색처럼 때로는 뭐 빨간색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노란색이 블랙이 될 수도 있고 참 어려워. 그냥 다 하고 있다. 저 다 하고 싶어서. 이거 내면 하는 거 아니야. 아까 훌륭하죠. 합법적으로. 그러면 직업란에 직업을 쓰라고 하면 뭘 써요? 직업란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 빨갛기도 하고 파랗기도 하고 이렇게 쓸 때 해외 들어갈 때 입구 예, 예. 입구에 입구 구해야 돼. 그럴 때는 사실은 그래도 약간 좀 이제 방송이라고 쓰는 게 좀 더 있어 보이니까.